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가 재유행 차단 방역에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경제위기와 고물가에 대응해 민생안전 대책을 추진합니다. 저소득 청년의 경제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 계좌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전남도는 달콤한 과즙이 넘치는 유기농 복숭아를 7월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일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남도는 코로나19 재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방역점검에 들어갔습니다. 도는 우선 요양병원, 요양원 등 취약 집단보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 맞춤형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 언제든지 가까운 병원에서 신속하게 진단받고 적절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 대응 체계를 갖췄습니다. 이외에도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축제장과 행사장, 휴양지, 여가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7천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했습니다. 전남 지역은 이번 주 들어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0명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남도가 경제위기와 고물가에 대응해 민생안전대책을 추진합니다. 도는 소상공인, 농어업인, 취약계층 등에 568억 원을 투입하며 긴급 지원에 나섰습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재창업자 특례보증, 채무상환 유예, 만기기한 연장 등의 혜택을 줍니다. 최근 출시한 전남 공공배달 앱으로 소상공인의 수익을 개선하고 전남 지역화폐 발행량을 1조 원에서 1조 2,350억 원으로 확대합니다. 조선업 종사자에게는 이주 정착금, 고용유지 지원금, 퇴직자 희망채용 장려금 등을 지원합니다. 생산기술 인력 양성수당, 기능인력 훈련수당도 추가로 지급합니다. 운수업계에도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특별 재정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수출 중소기업은 수출보험료와 담보한계 특례보증 혜택을 주고 해외 온오프라인 상설 판매장을 활용해 안정적인 수출 판로를 지원합니다. 또 농어가의 면세율 인상액 50%를 10월까지 지원하고 대도시를 중심으로 수산물 소비 촉진 판촉 행사를 추진합니다. 전남도는 지원 대상자가 혜택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힘쓰고 도민의 생계 안정에 중점을 두고 신속하게 집행할 방침입니다. 전남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청년 내일저축계좌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청년 내일저축계좌는 청년이 3년 동안 다달이 10만 원씩 저축하면 전남도가 10만 원을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마련하도록 돕는 사업입니다. 3년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 원에 지원금 360만 원을 더해 모두 720만 원과 예금 이자를 받게 됩니다. 신청 대상은 만 19세에서 34세 근로자 가운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청년이며 가구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청년은 본인적립금 월 10만 원에 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에 모두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받게 됩니다. 전남도는 달콤한 과즙이 넘치는 유기농 복숭아를 7월 대표 친환경 농산물로 선정했습니다. 전남의 맑은 자연을 품은 유기농 복숭아 수확 현장으로 안내합니다. 함께 보시죠. 전남 화순의 복숭아 재배 농장. 가지마다 불그스름한 복숭아가 탐스럽게 익어갑니다. 농민들은 흠없는 복숭아를 골라 담으며 수확의 기쁨을 누립니다.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복숭아가 어느새 바구니 한가득입니다. 이 농장은 유기농 복숭아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녹비작물로 땅심을 키우고 사냐초와 토착미생물로 천연 농자재를 만들어 해충을 막았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재배로 2020년 전남도 지정 유기농 명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이곳 복숭아는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껍질째 먹을 수 있습니다. 향이 진하고 과육이 단단해 아삭거리는 식감이 일품입니다. 냉장 보관하면 한 달 이상 싱싱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는 비타민과 유기산, 당분이 많아 피로 회복을 돕고 불면증을 예방합니다. 수확한 복숭아는 선별 과정을 거쳐 공판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 판매합니다. 화학적으로 비료나 농약을 일절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유기농 복숭아는 껍질째 드시는 게 훨씬 더 맛이 좋습니다. 화순의 맑고 깨끗한 자연이 길러낸 유기농 복숭아. 명품 복숭아로 입소문이 나면서 많은 소비자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 뉴스 정초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지난 26일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새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되는 전남 현안 사업이 끝까지 실행되도록 정부 예산 반영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른 정부 정책과제도 꼼꼼히 분석해 맞춤형 계획을 세우고 지원을 건의하자고 덧붙였습니다. 김 지사는 또 공약위원회와 협업을 통해 민선 8기 비전, 8대 분야, 100대 과제의 완성도를 높여달라며 이는 앞으로 4년 동안 도정의 기본이 될 과제므로 예산 확보와 사업 계획 및 집행 계획 등 후속 작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김 지사는 오는 8월 7일 법무부 장관을 면담하고 외국인 인력 수급과 무한 국제공항 무이자 입국 제도 등 지역 현안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전라남도 농업박물관은 여름방학을 맞아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드론 체험교실을 운영합니다. 드론의 개념과 역사, 조종법, 비행실습, 장애물 통과하기 게임 등 이론과 실습을 함께 가르칩니다. 8월 15일부터 19일까지 운영하며 참가비는 무료이고 5일간의 교육을 이수한 참여자에게는 드론 체험교실 수료증을 줍니다. 전라남도와 광주은행이 업무 협약을 하고 전남의 주요 관광지를 방문한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금융상품을 내놨습니다. 전라남도 방문의 해 관광객 유치 홍보를 위한 남도투어 우대적금 상품은 전남 지역 45곳의 관광명소를 방문해 스마트폰으로 위치 기반 인증을 하면 최고 1.5%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상품입니다. 여기에 각종 우대금리를 합하면 최고 연 4.4%의 금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도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뮤지컬 인형극 양이의 시간여행을 활용한 프로그램으로 신나는 음악과 율동으로 구성해 올바른 스마트폰 이용 습관을 교육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이어서 정보마당입니다. 전라남도 제2호 민간정원인 담양죽화경에서 오는 8월 31일까지 유럽 수국축제가 열립니다. 15,000제곱미터 규모의 정원을 수놓은 여러 빛깔의 유럽 수국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땅끝마을 여름축제가 해남 송호해수욕장에서 29일부터 31일까지 열립니다. 인디 음악밴드 공연, 불꽃쇼 등 여름 바닷가의 낭만을 즐겨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행사가 풍성하게 마련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매일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한마음이 되어 위기를 극복해왔습니다.
코로나19 재유행도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와 생활 속 방역으로 슬기롭게 이겨내야겠습니다. 생명의 땅 으뜸 전남 도정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